집 청소하고 뭐 부르면 바로 가고 그냥 뭐 콜대기였죠 콜대기. 야 어디 와오면 네, 어디든지 제가 달려갔죠. 콜대기. 네, 콜대기. 시합을 뛸 수 있나 뭐 이런 기대감에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내렸는데 핸드폰을 키자마자 이호준 NC행. 그때 이제 딱 드는 생 하면서 제가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선수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코치는 되지 말자. 네. 차라리 그냥 이게 가만히 있어서 선수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왜냐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타격 코치 오창민입니다. 정문혜 씨 때 이훈 코치 인터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지금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배워요, 오히려. 오히려. 네, 제가 뭔가 약간 발끈하면은 앞만 보시고 그냥 옆을 보지 말고 잠깐 지나가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코치님 건강에도 좋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든든한 그만한. 후배다. 그럼요. 네. 아, 진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코치예요. 오창민 코치가. 네. 또 좋게 포장해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아, 네. NC에서 이호준 코치님이랑 같이 손을 잡고 네. 서울로 네. 오셨잖아요. 네. 배신자가 배신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NC 네. 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그해 일찍 은퇴를 발표를 네. 하고 전력분석원으로 네. 활약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간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NC에서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코치 연수를 시켜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보직을 해줬죠. 스카우트부터 전력 분석, 그 다음에 운영 뭐 팀 뭐 이런 데서 두 달 동안 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코치 계약을 하고 이틀 있다가 호준 코치한테 전화 왔죠. 형이랑 같이 하자. 저 코치 이틀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 네. 가자. 그 형이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와이프랑 상의 좀 해보고 오케이 해서 바로 그냥 전화했죠. 호준 코치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사천리하게 또. 근데 그때 사실 NC라는 팀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야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코치 연습까지 해줬고 코치 계약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았는데 사실 호준 코치님하고 저와의 또 관계가 처음 신인 때부터 NC 때부터 이게 계속 호준 코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또 호준 코치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정근우 프로가 얘기했던 따가리요. 좋게 얘기하면 룸메이트고 조금 그냥 뭐 따가리 정도. 뭐 따가리 많이 했죠. 네, 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따까리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집 청소하고 뭐 부르면 바로 가고 그냥 뭐 콜대기였죠 콜대기. 야 어디 와오면 네, 어디든지 제가 달려갔죠. 콜대기. 네, 콜대기. 네. 아, 네. 그리고 이호준 코치와의 그 인연이 네. SK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신인 선수와 선배 그렇죠, 선수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광주일구 네. 출신이어서 네. 이제 호준 코치님이 많이 챙겨주셨고. 제가 또 이제 호준 코치 잘 맞춰주고 네. 호준 코치 손이 많이 가요. 호준 코치님 형수님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호준 코치 형수님이 또 잘하고 내조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항상 받다 보니까 또 옆에서 제가 또 그렇게 해줘요. 손이 어느 정도 가요? 예를 들면 손발 다 가죠. 10개가 부족한 것처럼. 그럼 이호준 코치는 위에 누구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김기태 감독. 아. 항상 저한테 항상 그 얘기하죠. 뭐라고요? 야 내가 어릴 때는 너보다 더 했어. 김기태 감독.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그럼 SK 시절에 같이 네. 처음에 룸메 했을 때 이제 방장과 방조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엄청 어려웠죠. 네. 엄청 어려웠고 제 성격도 약간 좀 이게 막 다가가거나 막 이게 활발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게 좀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호준 선배님 이제 성격이 너무 좋으시니까 좀 편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사인가요? 어떤 팬이 그렇게 나올 거 언급을 했는데 네. 이호준 코치를 피해서 이제 NC로 도망을 갔는데 네. 이호준 코치가 FA로 NC로 왔다. 네. 맞나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호준 코치님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네. 네. 맞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SK에서 이제 상무 2차, 제대 후에 네. 제대 후에 네. 이제 플로리다에서 마무리 그때 이만수 감독님 때 네.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소리도 많았어요. 저 그 전에 이제 NC 처음이잖아요. 9개 구단이 생기면서 20인 보호 선수 10명 데려간다. 근데 이제 춘모 형이라든지 기련이 형, 뭐 동화 형, 재상 형, 내가 간다 막 이러면서 그날 이제 새벽에 이게 발표가 한국 네. 시간으로 나니까 잠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 기다린 것 같아요. 아. 이 그 이제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아예 1도
1도 기대를 안 해서 11시에 정확히 잠이 들었죠. 아, 그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안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아예 나는 그냥 나는 아니야 완전 배제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룸메이트가 김성현 선수 형 NC 가나 보다 그래서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막 한 30개 뭐 문자 근데 그때 막 이제 비몽사몽이었던 거죠. 내가? 그리고 5분 뒤에 이제 이만수 감독한테 전화 와서 방으로 와라 방으로 가서 잘 된 거니까 뭐 잘 가고 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나왔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호준 코치님 뭐 여기서 떠났다 그게 이제 먼저 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제일 컸었고 이제 그런 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뭐 자리를 잡아야겠다 뭐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나 뭐 이런 기대감에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내렸는데 핸드폰을 키자마자 이호준 NC행 그때 이제 딱 드는 생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 나는 호준 코치님 손에 이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고 바로 전화 드렸죠. 네. 야 너랑 가서 이제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바로 제가 NC 되자마자 뭐 호준 코치님 곁에 떠나서 이제 편했다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 네네. 그건 아니요. 뭐 근데 사실 이런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네, LG 오는 건 내 의지였지만 나머지 그전 거는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진짜 대단한 인연이고 제가 호준 코치님 만나서 얻은 건 더 많죠 사실. 도움 받은 것도 훨씬 많고.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호준 코치님 SSG 이제 감독님 설이 계속 났었잖아요. 네. 속으로 난 여기서 LG에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호준 코치님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근데 호준 코치님이 가자고 했으면 전 가야죠. 가는 게 맞고 가는 게 맞고 가서 또 호준 코치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또 바로 또 숨도 안 쉬고 또 아니 가서. 언제까지 이호준 밑에서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이호준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너도 이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도 이제 홀로서기나 뭐 이렇게 올해처럼 타격 이제 메인이 되고 호준 코치님 이제 그늘을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제가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모창미라는 그런 걸 좀 쌓아야죠. 그때 그 이제 쌍구 시리즈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네. 그럼 쌍구 시리즈 내내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옆에서 볼 때 어떠셨어요? 사실 호준 코치님이 그런 인터뷰도 했지만 시리즈 내내 즐기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때까지 한 네 번의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될 뻔한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이전에 이전에 이제 감독 영입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나고 시리즈 들어간 팀이 다 준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준 코치님 나는 확정 아닌데 그리고 나는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인터뷰도 한 적이 없는데 인터뷰도 했고 뭐 이런 기사가 나면서 좋게는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호준 코치님도 그런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장난삼아 이제 우승 못하면 코치님 탓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옆에서 보면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었고 사실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차라리. 근데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안 되니까 더 이제 더 호준 코치님만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승도 못 즐겨. 그다음에 너 좀 안 좋은 시선을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누구보다 곤란했을 사람은 이호준 코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모차비 코치는 메인 코치로 됐던 상황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건... 소문이 그렇게 났죠. 메인 코치로 계약한 건 아니고 일단 구단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은 먼저 저 제시를 하신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거의 이제 시리즈 전에 이제 그런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타격 메인으로 계약한 건 아니고 호준 코치님도 이제 SSG로 간다고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타격 메인을 이제 너가 모창민 코치가 할 거다라는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호준 코치의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인을 맡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렇죠.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호준 코치님 더 좋은 보직으로 가신 거잖아요. 본인이 저도 좋고 호준 코치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본인 말로 승진했다고 하니까. 승진. 저도 승진. 같이 승진한 거는
이런 보직을 맡으시면서도 타격 쪽에 아마 많이 네, 비중을 네. 두실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코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뭐 유명한 선수 출신,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네. 출신으로 해서 코치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을 엄청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은퇴해서 코치를 했을 때 선수들한테 다가가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차별 코치도 어떠했어요? 저는 사실 스타 출신의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타고난 정도의 선수보다는 노력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 정도의 선수였고 스타 플레이어 선수의 코치분들은 되게 많죠. 네. 그분들은 야구를 잘했잖아요. 네.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드백 주는 거는 다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런 거였으면 최근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 코치님들도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네. 공부하고 네. 이게 정답은 아니다. 호준 코치님도 똑같지만 뭐 일단 선수 존중하고 조금의 유도를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는 편이고 저는 사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가갈 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려웠던 건 딱 하나. 제가 NC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배 후배 이제 후배들이 다 제가 선배 때 야구를 했던 같이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NC에서 코치를 했다면 네. 좀 더 편하게 그렇죠 익숙하니까 예, 선수들한테 피드백도 주고 뭐 고민이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들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LG에서는 사실 제가 선수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처음은 이 선수의 성격이 어떤지 네. 사실 강하게 들어가 되는 선수가 있고 또 반대로 좀 뒤로 물러서서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되는 선수가 있잖아요. LG는 그게 좀 힘들었죠. 어떻게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처음에는 그런 거리감 때문에 조금은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효정 씨 말로 하면 이제 스며들자. 네. 네. 맞아, 우리가 맞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스며들자고. 네. 전 그 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호준 코치님도 이제 이 제가 잘하니까 이게 폭발할 때가 됐는데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지금 왜 참으시냐 했더니 우리가 NC 때처럼 이렇게 한들 강하게 이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 팀에 스며들고 이 팀 문화를 못 바꾸니 우리가 이게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말 딱 듣는 순간 호준 코치님도 많이 변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그쪽에 되게 더 마음이 갔던 게 저는 사실 스며드는 편이고 호준 코치님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라서 호준 코치랑 잘 맞게 잘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호준 코치님이 호부지라는 별명이 네. 있듯이 저는 모모니잖아요. 어머니 같은 네. 선수들하고 그래도 이게 호준 코치님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저한테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둘 다 세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 선수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는 뭐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좀 불만 같은 것도 저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걸을 내는 거르고 호주 코치한테 좀 호주 코치 이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얘기해서 다 호주 코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위기는 없었어요? 위기 많았죠. 위기도 많고 뭐 처음에는 사실 네.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첫 회 뭐 네. 호준 코치님이랑 선수들 간에 또 이런 오해 뭐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호준 코치님도 지환이랑 현수랑 불러서 저 밖에서 밥 먹으면서 또 네. 풀고 오래죠. 올해 좀 이제 그런 게 조금 줄다 보니까 성격도 다 파악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공에 지난 3월에 공에 맞았어요. 네. 어디 부위에요? 여기 맞았는데 네. 잠깐 기절했어요. 머리에 공을 맞은 적은 없는데 네. 올리면서 한번 맞아보니까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목코치한테 게임 전에 그런 루틴을 하고 가는데 제가 없으면은 누가 해줍니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중간에 가교 역할도 잘해줬고요.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쉬라고 했는데 네. 또 목코치가 굳이 그냥 그 선수들과의 루틴 네. 때문에 그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저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되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하고 싸우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서 훈련하고 반복된 훈련을 하면서 경기력에도 분명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와서 뭐 그거를 만든 건 아니에요. 뭐 훈련을 유도한 것도 아닌데 현수를 비롯해서 지환이 뭐
동원이, 혜민이 뭐 고참들이 서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매일 그 시간에 혜민이는 와서 저한테 팁볼 올리고 동원이도 하고 창기는 개인 스스로 하고 성주나 현수나 뭐 다 알아서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루틴을 이어가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도와준 것 뿐이고 뭐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어, 네.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코치가 그렇게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 또 그 전혀 뭐 공백 없이 네. 다시 나와서 내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또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운 거고 선수들이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고 뭐 선수들이 야구를 해야 되니까요. 뭐 저희는 뭐 다치건 뭐 하건 뭐 도와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이나마 알아주면 저희는 고마울 따름이죠. 네. 뭐. 진정한 코치 생활은 LG에서가 처음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해보면 지금 2년 차 네. 네, 두 시즌을 보냈는데 옛날 코치들 생각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하시면서 많이, 네, 네. 많이 나죠. 네. 많이 나고 근데 여러 저도 코치님들 많이 겪어왔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코치님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반대로 도움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코치님도 있었고 하면서 제가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선수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코치는 되지 말자. 네. 차라리 그냥 이게 가만히 있어서 선수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왜냐면 저는 선수할 때 제가 슬럼프나 막 이런 게 왔을 때 그냥 툭툭 뱉고 가는 코치님들이 되게 있거든요. 뭐 근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면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내가 열리나? 내가 뭘 어떻게 열리지? 내가 나가나? 뭐 이런 게 하는데 사실 그냥 말을 안고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영상 보고 찾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네. 근데 찾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코치님들한테 가죠. 코치님 이래이래 한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코치님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선수할 때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저 또한 그래서 그런 코치가 되려고 하고 기억나는 코치님들은 많죠. 김광림 네. 코치님도 되게 열정적으로 타격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상무에 있을 때는 허문혜 코치님, 네. 뭐 NC에 있을 때는 뭐 이호준 코치님 뭐 많이 있었죠. 또 SK 신인 때는 또 일본인 타격 코치님들을 네. 많이 만났어요. 네. 네. 이제 사실 LG가 그 이호준 코치, 무창민 코치 합류 후에 타격에서 굉장한 성적을 많이 냈어요. 네. 물론 이제 두 분은 우리가 와서 달라진 건 없다, 선수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타격에서 특히나 압도적인 네. 성적을 거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1군에 있는 선수들이 막 어떠한 타격 코치님이 왔다고 해도 갑자기 기량이 확 늘진 않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 폭파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코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기존에 이제 다른 코치님들이 뭐 기술적으로는 뭐 잘 다듬어졌고 LG 선수들이 사실 능력은 좋잖아요. 네. 사실 타격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은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선수들이 시합장에서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잘 도와준 게 호준 코치님이랑 저랑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뭐가 크게 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호준 코치님이나 저나 공격 스타일이 적극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타석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 싱을 많이 돌려라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타석에 나가서 자기 스타일대로 마음껏 칠 수 있게끔 해줬던 게 좋은 성적이 난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호준 코치님이랑 뭐 특별해서 뭔가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파트별로 투수 파트, 그러니까 투수 코치, 뭐 타격 코치 네. 약간의 뭔가 때로는 항상 뭐 원팀이긴 하지만 네. 뭐 좀 힘들 때 약간 기싸움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선수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수비 코치님이랑 네. 타격 코치님이랑 되게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수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수비 다음에 타격이잖아요. 네. 근데 수비 코치 입장에서는 욕심 때문에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시간에 안 맞춰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 타격 코치는 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 때도 네. 그래서 이제 코치가 되고 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호준 코치님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지 너 더 써? 더 써? 그냥 너 더 써?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를 호준 코치님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투수 코치님, 수비 코치 뭐 다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코치실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친 건 아니지만 눈물이 막 티는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기회를 받고 들어가기에는 좀 팀이 조금 너무 강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김성훈 감독님이 되게 서운해 하셨을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